토너먼트만큼이나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앤디 사워의 라이트 크로스 굉장히 좋은 골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마사토는 스텝을 이용한 아주 경쾌한 레프트 스텝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레프트 스텝을 그만큼 많이 내고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다리에 로킥을 맞을 확률이 또 많거든요. 로킥 내주자마자 바로 인사이드 로킥으로 적합해주고 있는 앤디 사워. 원래 초반에 잽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치고 들어오는 스타일의 마사토인데 말씀드린 그 부분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잽을 치다가 로우킥을 맞게 되면 후반에 가서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원투 그렇지만 마크노브끼리의 충돌이었고요. 자, 그렇게 잘 해내고 있는 앤디 사워. 마사토 선수가 포아카우를 잡아낼 때 그 예리했던 그 예측하기 힘든 어퍼컷도 오늘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원투 로우킥 우수합니다. 앤디 사워 밀어붙이는 마사토. 자, 로키. 아, 좋았고요. 아, 세계 최강끼리의 대결. 마지막 대결. 앤디 사워 선수가 마사토보다는 좀 더 신중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네. 마사토가 링 상황을 차지하고. 돌아 나오는 앤디 사워 로킥. 로킥 카운터 좋았고요. 스텝 바꿔서 치는 레이 세퍼가 많이 하는 테크닉인데요. 오른발 나가면서 라이트 펀치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 자, 미들의 로우로 응수를 해주고 있는 앤디 사워. 네. 첫 번째 대결에서는 뭐 슬립성이 짙은 펀치에 의한 다운을 당했던 마사토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포아카 오키센쿠전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다리를 저 왼쪽 다리에 쌓였기 때문에 결승에서 앤디 사워에게 당했었고요. 이 로우킥으로 한 번의 판정과 TKO 타격. 네. 자, 타이밍 좋습니다. 지금처럼 왼손으로 잡아놓고 상대 카운터가 왼쪽 로우킥 카운터가 나오자마자 날아드는 마사토의 오른쪽 스트레이트. 자, 로우킥 마사토. 자, 잽을 활용해주면서 로우킥. 사워의 로우킥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마사토의 활용도가, 잽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네, 가볍게 크로스 콤비네이션 한번 보여줬고요. 원투 로우킥. 앤디 사워. 자, 원투 쓰리 어프컷까지 이어봤습니다. 로우킥을 우승하고 있는 앤디 사워. 크로스에서 잠시 중심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사토. 자, 자, 미드슨 다리 잡고 밀어붙이는 앤디 사워. 마사토는 다리 돌리면서 빠져나갔고요. 네, 자, 1라운드 종료됩니다. 파버링을 하든 안 하든 타격 연타를 안면에 퍼보면서 이 코너까지 몰아붙여봤던 마사토 선수의 공세가 상당히 높였는데요. 자, 밀어붙이는 마사토의 모습. 그랬다가 얼른 빠져나오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사토가 더 앞섰던 라운드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10대 9. 네. 마사토 쪽이 일단 1점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라운드는 마사토의 라운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마사토의 이 펀치와 그리고 로우킥도 많이 뻗었거든요. 아, 마사토 본인의 모습이고요. 이 마사토가 오히려 잽을 적재적소에만 내주고 펀치 빈도를 좀 줄이고 오른쪽 로우킥을 또 많이 적중을 시켰습니다. 네. 사워가 그 손에 약간 말렸죠. 자, 2라운드입니다. 자, 미드킥 잡고 디딤발 차였습니다. 마사토.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랩터 라이트. 자, 이렇게 끝까지 간간히 펀치를 허용하는데요. 앤디 사워. 자, 미드킥에 로우킥. 자, 흔들어 봅니다만 따라오지 않는 마사토. 네. 자, 역시 펀치 타이밍 싸움도 치열하고 해요. 선수. 로우킥 마사토 막아냈고요. 레프트 잽에 이은 컴비네이션이 있고요. 네. 바디와 훅이었는데요. 자, 로우킥 크로스. 앤디 사워의 특히 라이트 카운터를 이겨내낸 다음에 낮은 펀치. 마사토 좋았습니다. 네.
아, 순식간에 빈 공간이 확 열려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마사토가 흐르는데요. 아, 이번엔 리사 오소쿠요. 크로스의 자크맨팅 힘겨루기. 자, 돌려놓고, 아, 니 준비를 하는데, 셰프리가 말려버리네요. 결사적인데요, 레프리. 자, 1, 2, 3. 백스텝으로 피해냅니다. 앤디 사워. 자부터 라이트. 네. 로킹. 아, 마사토 흐름 좋습니다. 자, 잽. 아, 카운터. 그렇지만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잽이 있기 때문이죠. 아, 라이트 1번. 네. 서로 주고받 주세요. 잠시 클렌징 하면서 좀 회복을 하고 있죠. 자신이 재미를 봤던 그 다리. 앤디 사워 선수가 클렌치에서도 공격해주고요. 로킹. 자, 바디에 안면서 크로스. 자, 레프트 잽. 미트 바디. 하지만 사이드로 돌아나갑니다. 잘까졌고요. 마사토. 아, 큰 동작, 큰 공격은 이미 상대가 다 알아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수끼리의 대결입니다. 오! 카운터 짧은 카운터 앤디 사워 좋았고요. 자, 바디에 안면서 네. 순간에 또 반격 나옵니다. 앤디 사워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아, 마사토 특유의. 점핑하면서 잽 날리면서 밀고 들어간 다음에 밀면서 공격. 자, 더블 잽 이렇게. 마사토 패스 나오는데요. 자, 니들은. 그렇죠, 밀죠. 밀면서 계속 공격, 마사토. 자, 레프트 잽으로도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나이트 스윙. 저런 식으로 간다면 앤디 사워가 로킥을 적중시킬 타이밍이 더 많아지게 되네요. 아, 마사토의 다리를 집중 공격하는군요, 앤디 사워. 자, 레프트의 로킥. 아, 바디, 왼쪽 바디 들어갔습니다. 네. 앤디 사워의 터치. 자, 원투로 들어왔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양 선수. 자, 레프트 로킥으로 앤디 사워의 반격. 오, 라이트 맞았습니다, 마사토 선수. 자, 원투의 레프트. 아, 여기 왼손 잽과 점핑하는 순간에 2라운드 정도입니다. 와, 만만치 않습니다. 2라운드 채점 정말 힘들겠네요. 네. 자, 느리면 아, 진짜 최고의 승부를 보여줍니다, 양 선수. 마사토 선수의 라이트.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왼손 훅 공격. 캣 슬로잉. 조금만 더 무게감 있게. 네. 힘이 안 들어갔다는 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자 동원이 지금까지 완벽히 되네. 자, 10대 10 동점이 선언이 됐거든요. 네. 조금만 애매하고 그러면은 동점 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에요. 자, 도대체 어떻게 점수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네. 3명 모두 동점이었네요. 일단 그러면 마사토가 1점 앞선 채 리드한 채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